속보. KF-21 미티어 미사일 분리 성공. 현존 세계 최고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공중 기총 사격도 성공. 안녕하세요. 방위사업청은 대한민국 국산 전투기 KF-21 보람의 전투기가 어제 시험 비행에서 미티어 미사일 분리에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하여 신속히 알려드립니다. 영상을 보시면 동체 하단에 장착된 네 발의 미사일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입니다. 재원을 설명드리면 엔진은 덕티드 로켓 모터이며 발사 중량은 185kg, 길이 3.65m, 직경 17.8cm, 속력 마하 이상, 사거리 최소 100km에서 최대 300km로 현존 세계 최고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미티어 미사일이 현재 통합되어 운영하는 기체는 그리펜 F-35 유로파이터 타이푼 라팔에 통합되어 사용 중입니다. 미티어 미사일은 KF-21 보람에도 기본 무장으로 채택되어 시제기 최초 비행 시부터 동체 밑에 무장한 채로 시험 비행을 해왔으며 이번에 동체 분리에도 성공하여 KF-21의 완성도가 한층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강력한 미티어 미사일은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보람의 전투기에 탑재되어 운영될 예정입니다. 오늘 미사일 분리 성공은 무장 통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공중 기동 중에 무장을 분리하는 것은 전투기 비행 특성과 미사일의 무게 양력 등의 조건이 맞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동체와 충돌의 대형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험 비행은 시제기 2호기에 장착되어 분리에 성공하였으며 이어서 공중기동 중 동체 날개에 장착된 기총 사격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와 같이 무장통합 시험까지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 보람의 개발 사업이 매우 빠르고도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양산 일정을 당겨 올해 전투 적합 판정을 받고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한 부분과도 무관하지 않은 듯합니다. 대한민국의 자부심,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성공적인 개발 진행 소식에 감사드리며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구독, 좋아요는 애국입니다.